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HMM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11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HMM은 이제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대표 컨테이너 선사로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임 수주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일단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주나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4월 달에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모멘텀 받으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해운주들이 운임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서 해운주들이 모두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HMM 같은 경우에는 좀더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신고가 행진 HMM 2,400억 공모 전환 사채 조기 상환이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환 사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환사채를 12,850원일 때 전환사채를 썼는데요.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채로 이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전환을 하지 않게 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사채를 그대로 이제 현금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혹시나 이제 주가가 이렇게 HMM처럼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은 이 금액만큼 이 12,850원대에 전환사채를 썼기 때문에 이 12,850원 기준으로 이 전환사채 투자한 만큼 주식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 전환사채를 써서 지금 현재 전환 행사를 하게 된다면은 주식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약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행사하게 되면 100% 이상, 15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쓰면서 2,400억 규모의 전환사채 쓰면서 발행 조건으로 중도 상환 청구권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이제 150% 주식을 150% 초과할 경우 중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도 상환 청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식으로 이 투자자들이 돌려받게 되고 이제 많이 상승한 만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중도 상환을 받을 경우 연 3%의 이자를 받게 되면 보통 주로 전환할 경우 23일 종가 28,450원 기준당 15,600원 약121%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환 사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이미 이제 동사채 발행 물량의 79%는 이미 전환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9%가 지금 현재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HMM의 관계자는 이제 전환 사채 조기 상환 행사로 주식 전환에 따른 주식 주가 불확실성 해소 및 부채 비율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79%가 전환 신청을 마쳤는데요. 이79% 정도가 이제 주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하락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79%가 이미 신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이제 매도세가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부채 비율을 이제 2,400억 정도가 부채 비율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약 79%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어느 정도 재무제표도 개선될 수 있다, 개선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뭐 실적이 좋고 수주가 당연히 이제 늘어나고 있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서는 오늘도 52주 신고가 갱신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때 나오면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 2만 원대, 2만 원 초반 구간대에서 만약에 이제 조정 받으면은 이 구간대에서 담아가겠다 했는데 저는 이 조정이 약간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그리면서 조금 지속될 줄 알았지만은 금방 이제 박스권 이탈하면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그때는 매수 관점을 조금 봐도 될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조정이 왔을 때 매수 관점을 보느냐. 5일 이동 평균선 이탈하면서 하락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으로 생각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HMM을 신규 매수하겠다고 하면 지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5일 이동 평균선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투자 포인트로 잡고 갈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HMM 종목을 신규 투자한다면은 그런 투자 전략 세워가지고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RSI 지수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과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조정받을 확률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일단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HMM 재무제표 살펴보시게 되면은 올해 21년도에 영업이익이 약두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영업이익이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차익 실현 매물 때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은 약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하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그래도 이제 개인이 많은 양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 동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얼마 정도 추가 매수하는지 오늘 기관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 끝날 때까지 매수세 유지하는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준다면은 당분간은 계속 상승세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하락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때 어느 정도 얼마나 나올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주가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HMM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HMM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요. 가장 위쪽에 이제 AP 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여태까지 21년도에 여태까지 이제 매일마다 추천해드린 종목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오전 7시 42분부터 이제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서 전일 미증시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시황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되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3개가 추천되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가 추천이 들어가고 있으며,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에는 세 종목이 추천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추천이 들어갈 때는 이제 추천 종목명과,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